하겠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내달 15일까지가 끝나는데요.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이 추려졌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어버치나 매치나 윤핵검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연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되든 뭐 큰 기조의 변화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기조의 판단, 변화가 없죠. 네, 의원님 판단에는 넷 가운데 누가 가장 유력한 것 같으십니까? 지금 뭐 세간의 세 평은 여의도 서초동 세 평은 심우정입니다. 네, 왜 심우정이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은 윤핵관인데 네. 심우정은 김핵관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네. 김핵관? 네, 휘문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 김건희 여사 오빠랑 휘문고등학교 동문이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심대평 전 충남지사 자민련 예. 그 옛날 공화당 자민련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그래서 예. 그런 뭐 충청권 민심이랄지 뭐 이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 김핵관인데다가 뭐 그렇다라고 해서 예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썰이 네. 예 서초동에서 돌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 정상명 전 검찰총장 예, 인추위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죠 예, 멘토 중에 네. 완전 멘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엄중한 상황을 헤쳐갈 지혜가 있는 분으로 선택했다. 하나만한 한 소리 쌀로 밥 짓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근데 이게 누구에게 엄중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한 네. 상황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 이게 검찰의 독립이 네. 그렇게 외쳤던 네. 검찰총장의 독립이 네. 검찰의 독립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죠. 그런 엄중한 상황이죠. 대통령이 초래한 상황이고요. 누구에게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 그 기소권 수사권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쌀로 밥 짓는 얘기예요. 예. 그냥 아무나 찍겠다라는 얘기고. 예. 근데 이분이 와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심우정이요? 예.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들,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싸돌아다니지. 다 예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누구라고 얘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사과도 했고. 마지막으로 한번 소리 한번 지른 건데. 네. 그냥 뭐 의미 없는 괴성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7초간의 침묵으로 끝났다. 네, 7초간의 침묵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검찰의 독립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것이 네. 전부 다 사실은 본인들의 정치를 위한 입에 발린 변명거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 굉장히 부끄러운 조직이 될 것 같아요. 부끄럽죠.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칼을 들이대. 아, 얼마나 살권수 얼마나 말을 살권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살아있는 네. 권력에 대한 수사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살살 야 헐겠다 씨. 아유 진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문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그 삼복더위에 네. 광복회 회원들이 독립기념관 앞에서 퇴진할 때까지 김형석 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속 집회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아유 어르신들 저는 건강이 걱정돼요. 네, 그런데 여기 민주당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이사들이 다 그만다 버렸어요. 도저히 항의 표시로 겸상을 못하겠다. 아니 근데 이게 항의 표시로 그만두고 말 일입니까? 뉴라이트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앉아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1987년 개관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이런 분이 친일의 뭐 행적 있는 없어요. 분들이 네. 독립기념관장에 어디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분을 그냥 막 해요. 하는 거예요. 막 해요. 네. 그러니까 이 행태가 저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네. 아, 뭐 기자들이랑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도 먹고 뭐 이렇게 만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쇼통으로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진짜 밀려날 것 같고 하니까 아, 1도 밀리지 않겠다 오히려
더 과거보다 더 세게 더 세게 더 뻔뻔하게 하겠다라고 기조를 잡은 것으로 보여요. 이진수, 김문수, 그다음에 김영석. 그다음에 뭐 동북아 역사재단 예. 서양사학자를 안 쳤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한테 한국학중앙연구원에다가 낙성대연구소 네. 김낙년 예. 소장을 안 쳤죠. 네. 이렇게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누구 배가 째지나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보수 쪽에서 이종찬 전직 안기부장도 하셨고 전 안기부장 하셨죠. 군 출신이고 예. 육사 출신에 예. 전 안기부장 하셨고 DJ 때 안기부장을 예. 하셨죠.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예. 정말로 우리나라 명문가라고 예.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고 이분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15 경축 행사에 네. 오찬에 네, 불참하시겠다. 대통령 축천 예. 오찬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국 대표도 안 가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준영 의원하고 이혜민 의원은 사도광산에 8.15 요즘에 네. 이건 또 뭐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돼가지고 사비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비를 들여서 사도광산 지원이 안 돼요. 네. 무슨 말이에요? 뭐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지원이 안 돼서 출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비로 그냥 출장 가기로 했습니다. 사비로 사도광산에 가서 예. 현장 조사하고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외교부에서도 지금 문서를 왜곡했다라는 것이 어제 또 나왔잖아요.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외교부가 바꿔버렸어요. 예. 이런 건 비롯해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진짜 친일 매국 부역 정권인가라고 하는 점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항의하고 어제 이혜민 의원이 이렇게 톡방에 저희들 그 의원들 단톡방에 가방 싸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21세기에 2024년에 사도광산에 태극기들 놓고 독립운동하러 가야 되는 기분이에요. 안오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안오균 지금 저기 지금 우리도 싸우고 네.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 시절의 밀정을 처단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해방 정국도 아니고 나라 빼앗긴 서름을 겪어야 되는 네. 예,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한 OECD 11대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 국방력 세계 6위 국가고 네. 전 세계가 K-POP, 예? K-컬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면 좋아하고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환호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예?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국민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거가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 그 이 역사 왜곡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저는 전부터 이렇게 그 말씀을 쭉 드렸는데 사회 진화론자들이에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 세계의 이 생태계의 약육강식과 인간의 사회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따라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따라서 당시에 일본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약소국인 조선이 스스로 힘이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먹은 거는 그리고 침략해서 식민 지배하면서 착취한 것은 그것은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니들이 스스로 못났다는 것을 과거에 우리가 못났다는 것을 반성해야 될 몫이다. 그게 정진석 비서실장의 논리 아니에요? 예, 그 논리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논리만을 놓고 보더라도 네. 일본이 그렇게 예. 대한민국보다 예. 힘이 세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요. 지금 우리가 더 잘 나갑니다. 예. 더 예. 발전 가능성을 더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 우리는 치고 나가는. 물론 예. 지금 많이 이 정부 들어서 많이 꺾였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 강대국이 와서 조선을 먹는데 거기에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열심히 살았던 친일파들이 무슨 잘못이야. 그 윤서인이 했던 거잖아요. 친일파들은 참 그때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그냥 인생 대충 살다 보니까 자손들도 지금 가난하게 살지 않냐. 공부도 못하고. 예. 그게 이제 윤서인 씨의 예, 그렇게 만화에 그렸던 거잖아요. 예. 그 인식
상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아서 일본이 강대국일 때는 일본한테 굴종하고 미국이 강대국일 때는 미국 따라다니고 하는 게 그게 자연의 섭리야 이 못난 것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그 최근에 더 기가 막힌 거냐면 건 뭐냐면 8.15를 기화로 해서 테러리스트 김구 정한기라는 사람이 이 책을 낸다는데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예요. 강제동원 위안부 강제성 부인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면서 말씀하신 그 맥락 그 맥락입니다. 그 맥락 그대로 이제 고수하는 사람인데 이거 학술 연구 차원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학술 연구 차원일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 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문제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반박되고 말이 안 된다 등등등 이렇게 다 반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란 듯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 독립기념관장회, 동북아 역사재단, 예. 한국학연구소, 그다음에 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다가 자리에 꽂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소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걸러진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력을 정치적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예. 그러한 사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예. 그러한 사상을 널리 펼치는데 예.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국의 독립기념관장이 친일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가 취임 일성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사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니들이 니들 돈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해. 그것도 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 걸러줄게. 네. 근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사상을 강요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상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사상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소위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좌익 맹동 세력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탄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니들끼리 모여 앉아서 해. 니들끼리 모여 앉아서 뭐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여포질을 하든 하라고. 예. 그런 거는 뭐 다 보장해 줄게. 예. 우리는 파쇼 국가가 아니니까. 예. 근데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예. 4.19 때, 5.18 때 이런 때 나와가지고 반일 감정 부추기는 좌파들이다. 빨갱이들이다. 가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다. 가짜 인권운동가다. 이렇게 찍어서 탄압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정치 권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세력이네 뭐네 이렇게 지목하고 지목하고 갈라치고 뭐 3천 명씩 그 통신조회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폭력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용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역사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알아낸 역사적 사실관계들까지도 심지어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니들끼리 하라고 하나 진짜 니들끼리 방구석에 앉아서 예. 방구석에 앉아서 아주 그냥 물고 빨고 하세요. 진짜. 이승만 물고 빨고 하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선엽 물고 있다. 빨고 하세요 니들끼리. 근데 왜 그걸 강요하냐고 국민들한테 예. 폭력을 사용해 국가 폭력을 사용하면서 강요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체해병 특검법이 예, 네.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두 사람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 얘기도 합니다. 연말 가기 전에 두 번 더 돌아갈 수가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더 커지고 더 센 법이 온 거예요. 예, 예. 아니, 물론 그 더 커지고 더 센 법을 저희들은 그 제 의결 부결되자마자 박은정 의원하고 제가 가서 네. 윤석열 수사외압 의혹 최혜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수사외압 의혹 특검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서 이미 제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네. 그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건으로
건과 연관하여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법을 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 부부 특검이 되는 건데요. 부부 종합 특검이 되는. 부부 종합 특검이 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법사위 안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법사위 안에서 논의가 되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명이 다 명시된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문제는 네. 이 반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네. 아니 그래서 제3자 특검을는 안 내실 거냐? 그래서 아니 그걸 왜 기자분들이 이제 묻더라고요. 네. 그걸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한동훈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3자 네. 특검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네. 안 낸다면 그때 얘기했던 건 거짓말이냐? 신장식이 얘기한 것처럼 당신 먹튀냐라고 물어봐야 된다. 기자들이. 예, 네, 기자들이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그쪽에 물어보셔야지 네. 왜 우리 보고 먼저 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시냐고 우리는 더 센 특검을 이미 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 협상의 여지로 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 말하자면 자, 야 현실적으로 난 내고 싶은데 아주 선회한다 쳐요 난 내고 싶은데 윤핵관들이 친윤 의원들이 죽어도 이건 못 낸다고 한다. 이건 탄핵으로 가는 길이니까 절대 낼 수 없다고 하니 내가 낼 수는 없다. 이거를 그러면 국정조사는 받을래 그러면? 자 이건 수사는 아니야. 네. 조사야. 조사. 예,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그럼 합의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네. 센 특검을 냈지만 네. 우리는 국정조사안을 또 그 제출을 할 거예요. 네네. 국정조사안을 제출을 해야 된다. 국정조사 받아야 된다라고 조국혁신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 저는 제발 가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직접 지금 내기 어렵다면 그래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법안 내는 건. 국정조사는 어떻게 할래? 이것도 못 받아? 그럼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뭐 자기 이것 때문에 이걸로 그 당대표 됐기 때문에 낼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니 내라고 그러니까 네, 내라고 내고 있어요. 내라고 벌써 몇 주가 7월 23일 날 대표되고 지금 아니 그러면서 깐족깐족하면서 금투세 토론합시다. 금투세 토론합시다. 금투세 얘기만 하고 네, 금투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금투세 토론합시다. 아이고 뭐 후보라서 안 되면 박찬대하고 토론합시다. 아,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